도청 이전 문제를 춘천 시민만이 아닌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자는 이른바 공론화 요구에 대해 춘천 정치권이 상황을 지역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디가 됐든 강원 발전을 위한 최적지를 찾자는 제안이 국회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청 이전 논의에 춘천을 제외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강원도의 미래와 도민들의 편의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원주 지역 시민단체와 의회는 도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춘천 정치권은 공론화 요구를 비판하고 이를 지역 갈등 양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춘천 지역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적 노림수로 오해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강원 도민들 전체적인 화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에서 시로 도청을 이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도청 이전을 위한 특별법에는 강원도청의 경우 국비 지원 근거가 없고 강원도 역시 국비 지원 없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 지역사회는 도청 이전을 공론화해 결정하자고 요구한 것인데 마치 도청을 원주로 이전하라고 요구한 것처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도청을 원주로 이전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강원도 100년을 위해서 강원도민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강원도청을 이전하자. 도청 이전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타 시군으로도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도청의 이전이 18개 시군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새로운 시각으로 놓고 좀 범도민적인 의견을 좀 모아서 도청의 이전 신축 문제를 지역 간 유치 경쟁 차원이 아니라 강원도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